안녕. 안녕. 안녕, 나는 래퍼 치타라고 해. 반갑다. 멘트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 하려고 그냥. 이제 성역 하려고. 이거 하면 이제 다 한 거 아닌가? 여성 래퍼에게 무대 같은 건 없어.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니까.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부분은 멘토링이지 뭐. 진짜 말 그대로. 첫 촬영 얼마 전에 했는데 깜짝 놀랄 만큼 실력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무대에 섰을 때 뭐 마음가짐, 임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더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? 내 친구들이 쓴 주제를 보니까 와, 나는 10대 때 저렇게 진지하게 깊게 들어간 랩을 썼던가 싶더라고. 콜라보 무대가 있다면 멘토로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나나 산이 오빠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무대라기보다는 참가자 학생이 더 살 수 있는 무대를 해야겠지?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라고 딱 지금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. 센 언니 그건 다 껍데기야. 아 뭐 안 세다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근데 센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. 나는 이 프로그램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 하면서는 누나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누나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. 그냥 이발을 안 했어. 그러다 커트도 안 했고. 나도 긴 머리가 하고 싶더라고. 또 모르지 이러다가 갑자기 또 바리깡 들고 집에서 까고 있을지. 갑자기 빨간 사진도 예쁘지 않아? 멋있잖아. 이게 머리빨인 것 같아. 내 얼굴은 계속 거기에 있는데. 띠들에게 본인의 어필 가능? 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게 노력자로서 나는 존재할 거고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어. 10대가 래퍼를 꿈꾸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10대는 내 생각에는 10대 나름의 강요가 있을 거고 공부를 꼭 해야 되고 꿈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강요 속에서도 흔들림을 즐겼으면 좋겠어. 2월 23일 금요일 밤 11시 고등래퍼 2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.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정말 쟁쟁한 실력의 친구들 엄청 많으니까요.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대박이에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고등래퍼 2 가죠!